강낭콩이 살살 녹아요. 전혀 딱딱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강낭콩 완두 이렇게 졸여 드셔보세요. 콩자반 있죠? 그 서리태 콩자반보다가 모양이 더 이뻐요. 색감이. 강낭콩을 완두콩을 섞어서 이렇게 조림을 만들어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만드는 방법 지금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은 강낭콩으로 조림을 만들려고 강낭콩 준비했어요. 완두콩을 섞어서 이렇게 조림을 만들면 색감도 이쁘고 맛도 좋아요. 생강낭콩이라 불릴 필요 없이 바로 살짝 익혀서 할 거예요. 딱딱하게 말린 강낭콩이면 한 4시간 동안 불려놨다가 삶으면 돼요. 이거는 생강낭콩이라 그냥 살짝만 익힐게요. 완두콩은 조금 나중에 넣을게요. 여기다가 물을 자작하게 이 정도. 물은 한컵 정도만 붓고 끓여볼게요. 불을 켜고 반만 익히면 돼요. 끓이다가 완두콩을 넣을 거예요. 거품은 걷어낼게요. 불을 조금 줄이고 물이 좀 이렇게 남았을 때 완두콩을 넣어주고, 불은 줄여주세요. 여기다가 간장을, 진간장 2큰술, 맛간장 2큰술, 그리고 맛술도 1큰술, 불은 약불로 해서 이렇게 졸여줍니다. 색감이 이쁘죠? 맛도 참 좋아요. 밑반찬으로 참 좋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잘 익으라고 뚜껑을 덮어둘게요. 잠깐만.
이제 불을 끄고 잘 됐어요. 물엿을 넣어줘요. 물엿 두 큰술. 여기다가 참기름 한 큰술 넣고. 아유, 잘 됐어요. 하고 통깨를 살짝만 많이 넣으면 지저분하니까 살짝만 이렇게 넣어서 어디 하나 먹어볼까요? 큼직한 거 하나 먹어볼게요. 잘 익었어요. 파근파근하게 잘 익었습니다. 아, 맛도 좋아요. 됐어. 요리 그릇에다가. 아, 이쁘죠? 콩자반 있죠? 그 서리태 콩자반보다가 모양이 더 이뻐요. 색감이. 같이 보이기도 해요. 네, 강낭콩 완두콩을 이렇게 졸여놨더니 비주얼도 너무 보기 좋고 맛도 좋아요. 하나 먹어볼까요? 살살 녹아요. 너무 맛있어요. 짭조름하고 달달하면서 짭조름한 게 너무 맛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드셔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